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전범이라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밝힐 정도인데요. 하지만 현실적으로 전 세계가 염원하듯 러시아와 정전협정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을 전범으로 부르는 것은 오히려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런 가운데 유일하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와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시진핑 주석.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일 시 주석과 4개월 만에 접촉인 전화통화를 갖게 된다는 소식 전해진 오늘입니다. 물론 두 정상간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서 논의할 것이라는 백악관의 발표도 나왔지만 최근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북한의 ICBM 발사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. 자,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북한. 북한을 머리 위에 두고 있는 한인들로서는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또한 남의 일이 아닌 것처럼 지켜보고 있습니다. 바로 이 때문이 아닌가 싶어지는데요. 그렇습니다. 전 세계 연일 우려를 낳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. 하루빨리 종식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. 이상으로 2022년 3월 17일 목요일에 전해드린 USK 뉴스 모두 마칩니다. 여러분들 편안한 저녁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IPTV 한국방송 티브플레이 자리에서 물러나게 한 주민들이 결국 이겼다는 소식입니다. 이제 오렌지 카운티 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폐지되는데요. 이제 오렌지 카운티 지역 코로나19 재확산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.